광주 회장님 춤은 너무 잘 추시는데 예전에 네. 보니까 노래 실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 꿈이 가수라고 그랬어요. 아 진짜 노래 노래도 잘해요? 아따 참나요. 저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든지 잘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뮤직 큐. 반주 없이 지금 무반주를 한번 부를 수 있어요? 자, 1, 2, 3, 4. 뜨거. 이 노래 맞습니까? 맞긴 맞는데요. 가사는 맞아요. 어, 춤을 더 잘 추는 거. 아. 노래 연습은 조금 더 할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아, 김현수 씨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예전에 그 스타킹이 나왔을 때보랑 지금은 180도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네. 그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서 그때는 말수도 적었고 말도 좀 어눌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도 잘하고 이제 표현력도 다양해져서 참 대견스럽게 변했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뭐 많이 바빠졌다면서요? 어, 바빠졌어? 바쁠 때는 차 안에서 밥 먹기도 하고 잠도 많이 못 자고 아이고 아침 일찍 행사 갈 때도 있었어요. 힘 안 들어요? 아, 힘들지 않아요? 하기 싫을 때는 없었어요. 진짜?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 너무 좋고 특히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많이 불러주세요. 지금 객석에 아버님 나와 계시는데 예전에 아빠 얘기만 하면 막 울었잖아요. 맞아. 이렇게 내려가서 아빠 한번 아빠 사랑해요서 한번 안 하세요. 네. 오늘 또 같이 와주니까 아이고 아빠 몸에 눈물이 난대요. 네. 아빠 사랑해요. 아이고 세게 들고 스타 같아 그래. 아빠 몸 건강히 오래 사세요. 그래 민우 화이팅. 화이팅. 엄마한테도 엄마한테도 엄마는 지금 눈물 흘리세요. 엄마 뽀뽀. 엄마 몸 건강히 오래 사세요. 아 효자예요. 한테도 오래 사세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오래 사세요. 아유, 어색하네요 많이. 예. 예. 재범 씨, 예. 우리 민호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어우, 갑자기 너무... 왜 나오세요? 예. 재범 씨, 예. 오프닝 때보다 많이 늙었어요. 예. 저도 원래 노래 잘 안 됐었어요, 사실. 아, 처음. 저 아예 음치였어요. 오. 지금도 뭐 완벽하지 않지만 오.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타고나고 가능성 있는 친구고요. 제가 이 친구의 멘토를 되고 싶어요. 진짜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힘든 일 있으면 형한테 전화해, 알았지? 와! 야, 최고야, 최고 씨가. 있어. 야.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는데요. 네. 우리 최연소 행사킹 광주 회장님, 네. 우리 기록 심판관님 어떻게 보셨나요? 참말로 잘해보여. 그리고 제가 고향이 광주인데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 기록에는 네. 이런 분야가 아직 없습니다. 없죠. 아마 세계 기록에도 없을 것입니다. 별도로 한번 보시게요. 아, 본사에 좀 건의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 예. 본사에 좀 건의를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곧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장 여러분 사세요.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뮤직 큐!